그냥 선천적으로만 변할 수 있다는 그 유전자 의학이 변했습니다. 새로운 유전자 의학이 등장했습니다. 그래서 후성 유전자 의학. 유전자는 후천적으로도 변할 수 있다. 그래서 병이 생길 수도 있고, 그래서 또 질병이 완전히 치유될 수도 있다. 치유라는 것은 결국 유전자가 비정상적으로 변질됐던, 즉 사망적으로 변질됐던 유전자가 생명적으로 돌아와서 다시 정상 유전자가 되는 것을 치유라고 그런다. 자, 그러면, 자, 그런데 그 유전자를 다시 정상으로 돌아오게 하는 데는 그 유전자, 예를 들어서 꺼졌던 유전자가 켜지고, 그 다음에 또는 변질됐던 유전자가 다시 정상적으로 변하고 하는 이런 놀라운 변화를 일으킬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유전자는 더 이상 우리의 무엇을 결정하지 않는다? 예, 운명을 결정하지 않는다. 예, 유전자는 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자, 그런데 유전자는 변하는데 무엇에 따라서 변한다? 선택. 이 선택이란 말을 잊지 마세요. 그래서 이 과학자들이 이 선택에 따라서 변한다. 그렇죠. The choices, choice, 이게 선택입니다. Choices you make can change, change, 변화시킨다. 당신의 유전자를. 그리고 또 당신의 자녀들의 유전자를 변화시킬 수 있다. 그래서 우리 조상님들은 옛날부터 좋은 아기가 나오려면 엄마가 임신 중에 뭐를 잘해야 된다? 대교. 하여튼 우리 조상님들은 유전자에 대해서 참잘 아셨던 것 같아. 그래서 일소라고 하기도 하고, 또 뭐예요? 일노, 한번 화를 내면 한번더 늙는다. 일노. 이게 전부 이 후성 유전자 의학의 출현으로 말미암아 이게 다 증명이 됐어. 예. 참 놀랍죠. 화를 한번 내면 한번 늙을까요? 늙습니다. 나중에 제가 이제 그 과학적인 증명을, 과학적으로 증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유전자가 변하는데 정작 우리 자신들은 선택만 할수 있을 뿐이지 내 변질된 유전자를 어떻게 정상적인 유전자로 다시 회복시킬 줄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우리는. 나는 선택만 하면 그 무엇인가가 내 유전자를 어떻게 해요? 네, 유전자를 다시 고쳐줘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암에 걸리신 것도 여러분의 정상 유전자를 기술적으로 암 유전자로 비정상적으로 만드는 기술도 없고, 여러분이 한 것은 뭐밖에 없어요? 선택. 무슨 선택? 기가 막히는 선택. 그렇죠? 네. 화를
내는 선택. 화 안 내고 지나갈 수도 있었는데 그냥 웃고 지나가자. 그렇게 선택할 수도 있었어. 예. 네. 그래서 우리들의 선택으로 말미암아 아주 나쁜 변화가 우리 유전자에 일어난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때까지 나쁜 선택, 부정적인 선택, 걱정하기보다는 그래, 걱정하지 말자. 긍정적으로 생각하자. 예. 이랬으면 참 좋았을 것을. 그렇죠. 그래서 사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 봐도 그렇게 긍정적이고, 예, 이 선택을 긍정적인 쪽으로 하는 사람들은 사실상 건강해요, 안 해요? 다 건강해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다 장수해요. 예. 그래서, 근데 우리는 이러한 정신적인 면, 이러한 우리의 그 생각, 사고방식, 우리의 마음, 느낌, 이런 데 대한, 이런 것이 건강에 그렇게 철저히 영향을 미치는 줄은 몰랐다, 이 말이에요. 예. 네. 그죠. 우리 몸이 물질적인 존재니까, 그냥 어떤 물질의 영향을 받아서 병이 나고, 또 병이 낫는 것도 뭐예요? 약이라는 물질로서 낫는다고 생각하게 돼버린 거예요. 자, 근데 이제부터는, 그렇죠. 자, 여기서 이제 여러분, 우리가, 일란성 쌍둥이도 결국은, 한 쌍둥이는 우리 엄마는 우리를 사랑해. 우리가 우리를 그렇게 돌보시지 못해 줬던 것은 엄마가 아팠잖아. 엄마는 우리 사랑한다고. 그런데 다른 아이는 아니야. 엄마는 우리를 사랑 안 하니까 꾀병을 앓았었던 거야. 그게 자기가 선택한 거예요. 그런데 그런 정반대되는 똑같은 현상을 두고 정반대되는 생각이 어떤 사람은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어떤 사람은 부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왜 그럴까요? 여러분, 이게 이제 참 재미있는 겁니다. 이거를 여러분이 알아야 돼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여러분, 나는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싶어도, 어떻게? 자꾸만 부정적인 생각이 자꾸 들어와요. 아, 좀 잊어버리고 싶어. 그런데도 그게 돼요, 안 돼? 안 돼요. 내 생각이, 나의 선택이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이런 거는 또 왜 그런가? 그리고 심지어는 내가 하기 싫은 생각이 막 떠올라요. 들어오면 특히 여자분들은 뭐라 불러요? 깜짝 놀래가지고, 어머머, 나 좀 봐. 내가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하지? 인간은 왜 그럴까? 그래서 내가 끝내 그 부정적인 쪽을 선택해버리면 실제로 유전자의 변질이 와버리는 거예요. 아, 여러분. 그래서 우리 인간은 물질적으로 구성이 되어 있지만은 정신이란 게 있어. 또는 그래서 정신적 존재. 또 다른 말로 하면 영적인 존재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존재라는 말은 그게 무슨 말일까? 이런 거를 여러분이 다 배워가셔야 돼요. 아, 그렇구나. 여러분, 우리가 살아갈 때, 이 사실이라는 것이 있고, 진실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사실과 진실을 사람들이 구별을 안 해요.
근데 글자로는 완전히 달라요. 사실은 영어로 하면 사실은 팩트고, 한국식 말로 하면 팩트죠. 그리고 진실은 트루스. 완전히 달라요. 그래서 우리는 사실이면 진실이고 진실이면 사실이다. 같은 말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여러분, 이것이 사실과 진실이 어떻게 다른 줄을 알아야 돼요. 자. 야, 폭포가 멋있죠. 그렇죠. 이게 캘리포니아 주에 있는 요세미테 국립공원이란데, 와, 절경이에요. 웅장해요. 자, 여러분, 이 폭포가 얼마나 높은지 알아요? 자, 제가 관광꽃 버스를 보여드릴게요. 여기 관광버스 버스가 있죠. 그리고 나무가 굉장히 키가 커요. 예. 네. 그런데 폭포는 이 나무보다 더 높아.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헬리콥터를 타고 이 폭포 꼭대기까지 가보죠. 그렇죠. 자, 헬리콥터 타세요. 탔습니다. 자, 갑니다. 조금 어지러워요. 울렁거리죠. 타타타타타타타타타타타타타타타타. 이 꼭대기 1000m입니다. 1km. 폭포가 1000m예요. 1000m보다 25m 짧아요. 975m. 이제 이런 거를 보고 폭포라 그래야 돼. 아시겠죠? 여러분, 이 보면 여기 가서 이걸 보면 가슴이 뭐예요? 멍 뚫리고 속이 와, 유전자 막 켜져 안 켜져요. 와, 저거 봐, 저거 좀 봐. 이렇게 돼요. 제가 이제 그 미국에 살고 있을 때, 제가 고등학교 때부터 술을 마셨어요. 제가 술을 참 좋아했어요. 담배는 못 피웠는데, 근데 그 고등학교 때 술 같이 먹던 친구가 미국에 놀러 왔어요. 그 친구가 이제 술도 같이 먹고, 언제 술, 그때도 제가 술을 먹을 때. 그래서 이 친구가 탁 와서, 야, 자꾸 담배를 피우는 거예요. 근데 담배는 제가 별로 안 좋아요. 담배 연기를 마시면 속이 막 이상하고, 니글니글하고. 그리고 우리 애들도 담배 연기를 안 좋아하고, 근데 주고 자꾸 담배를 피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정식으로 정색을 하고, 야, 담배가 보통 우리가 담배는 나쁘다, 건강에 좋지 않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하고 있지만, 사실은 담배는 굉장히 나빠. 네가 조금만 깊이 알면 담배 이거는 정말 피우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그 담배 연기 발암 물질이 뭐 40몇 가지가 있고, 이거는 정말 나쁜 거예요.
그래서 담배를 끊는 게 좋을 거야. 그랬더니 이 친구가 담배를 하나 탁 꺼내더니 탁 피워먹고 탁 들이시더니 제 얼굴에다가 예! 저 그래 놓고 저보고 뭐라 하냐면, 야, 우리가 오래간만에 만났잖아. 그런데, 기분 나쁜 얘기 하지 말자. 나는 이 담배 없으면 못 살아. 이 담배가 내가 세상 살아가는데 담배가 가장 큰 낙이야. 그러면서 담배가 몸에 나쁜 줄 알지. 그 난 담배를 끊을 수도 없고 이 담배 없으면 살아가는 낙이 없어. 그러니까 제발 좀 봐줘. 앞으로 절대 담배 끊으라는 말 안 했으면 좋겠어. 아주 심각하게 그렇게 얘기해. 그래서 제가 항복했어. 안 되겠다. 그래서 그렇다면 안 돼. 얘기 안 할게. 그러더니 그러면서 이제 친구 다 이제 마주 앉은 담배를 탁 계속 피우며 피우다가 다 피우고 이제 담배 꽁초를 이렇게 눌러서 끄면서 하는 혼잣말로 하는 말이 끊기는 끊어야 되는데 생각해 인간이란 게 이렇다고요. 끊기는 끊어야 되는데 나는 안 끊을 거야. 이런 생각이 어디 있어요? 무슨 예요, 안 해요? 무슨 예요? 그러면 여러분 담배 없으면 못 산다는 말이 그게 진실이에요. 끊기는 끊어야 되는데라는 말이 진실이에요. 그렇죠. 담배 없으면 못 산다는 말은 진실은 아니지만 뭐예요? 사실이야. 사실상 담배 없으면 산 맛 없어. 그런데 끊기는 끊어야 돼. 사실과 진실이 이렇게 다르다. 그래서 지금 많은 사람들이 사실이 뭔지 진실이 뭔지를 구별하지 못하고 살다가 이렇게 병이 나고 그런 수가 참 많아요. 그래서 이제 그 친구가 어디를 가자고 그러냐면 라스베가스를 구경시켜달래. 근데 라스베가스 가서 뭐 할래? 그러니까 자기 한번 도박 좀 해보고 싶대. 근데 그 라스베가스 가보셔서 아시겠지만 그 도박장에 빽빽하게 담배 연기가 막 차 있어. 저는 뭐 거기 들어가면 형, 예. 그 라스베가스를 구경시켜달래요. 자기가 미국 와가지고 라스베가스를 못 보고 갈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냐. 그 저는 라스베가스는 도저히 구경시켜 줄 수가 없고. 그래서 이제 제 판단에는 이 녀석이 정말 일생 동안에 잊지 못할 그런 곳을 구경시켜 줘야 되겠다. 그래서, 야, 상구야, 그때 라스베가스 가자 그랬는데, 거기를 데리고 가줘서 정말 고맙다. 잊을 수가 없다. 참 잘 갔다. 그게 여기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라스베가스보다 더 좋은 데가 있어. 그랬어요. 저는 이 친구가 여기를 데리고 오면 라스베가스 안 가기를 참 잘했고 여기 오기를 정말 잘했다라고 생각할 것이라고 저는 확신을 했어요. 그 사기친 게 아니라
여기가 라스베가스보다 뭐예요? 더 좋은 곳이야. 그래가지고 이제 운전을 한 7시간을 해가지고 이제 여기에 도착한 거예요. 저는 여기를 너무너무 좋아해요. 그래서 이제 그 폭포를 보면서 저는 너무너무 아름다워요, 안 아름다워요? 너무너무 아름다워요. 유전자 막 켜져요, 안 켜져요? 그 아름다움 속에 있는 생기. 받아, 안 받아? 이야, 오늘은 정말 이때까지 와본 것 중에 최고로 멋있다. 그래서, 이제 막, 너무 좋으면 우리가 취한다 그래요. 그렇죠? 와, 오늘 저녁에 노래 듣고 여러분 취하셨죠? 예. 네. 그 저는 혼자 취해가지고 그 이제 뒤에 있는 내 친구도 아무 소리를 안 해. 그래서 저도 그 이 친구도 나처럼 취했는 줄 알았어. 이야. 이러면서 이제 한참 있다가 뒤를 돌고 좋지. 그때 이 친구는 폭포를 쳐다보고 있는 게 아니야. 담배만 피우고 있어. 그거 보고, 저 보고, 야, 다 봤나? 다 봤으면 빨리 가자. 그래서 어디로 가자고? 엄마, 네가 라스베가스보다 더 좋은 데로 간다 않겠나? 그래서 제가 그 좋은 데가 바로 여기야. 이 자식이 막 열받았어. 아시겠죠? 그래서 막 담배 피우는 걸 꽁꽁 밟아서 꺼면서 뭐라 그런지 알아요? 야, 엄마, 7시간을 운전을 해가지고 바위에서 물 떨어지는 거 배주러 왔냐 이거예요. 바위에서 물 떨어지는 거 사실이에요, 아니에요? 사실이요. 그러나 이 요새 밑에 폭포를 보고 바위에서 물 떨어진다. 그거는 뭔가 모자라지, 한참 모자라지. 그렇죠. 그건 진실이 아니에요. 네. 여러분, 우리 인생에 인생을 사실로만 보면 뭐가 사실이에요? 먹고 자고 싸고 하다가 일하고 그러다가 늙어서 병들어 죽으면 흙대버리지. 사실이 아니에요. 사실이야. 그 사실 속에 파묻혀서 살다가면 그거는 정말로 허무해야 안 해요. 허무해요. 자, 그러면 이 친구는 이 요세미테 폭포를 보고 유전자 켜져서 안 켜졌어? 하나도 안 켜졌어. 그러니까 유전자를 켜주는 그 생기는, 그 힘은 이 요세미테 폭포가 아름답다는 것을, 그 아름다움을 알아야 생기를 받는 거예요. 맞죠? 예. 네. 와, 아름답다. 근데 이렇게 아름다운 이 자연의 경치를 보고서도 아름다움을 모르면 유전자 하나도 안 켜줘요. 그래서 여러분, 진실이 생기가, 진실 속에 생기가 있고, 그 다음 뭐요? 아름다움 속에 생기가 있고, 그렇게 됐을 때, 와, 너무너무 아름답다. 그랬을 때, 상구야, 고맙다. 나를 여기까지 데려다 주고, 이거를 구경시켜줘서. 그래서 그 고마움, 감사 속에 생기가 있고, 그래서 진, 선, 미, 속에 생기가 있고, 그래, 네가 7시간이나 나를 운전해가지고 여기까지 데려다줘서 난 너무너무 고맙다.
그 사랑을 알고. 여러분, 이렇게 사는 거하고, 엄마, 바위에서 물 떨어지는 거. 보라고 여기까지 데리고 왔어. 이렇게 되면 아름다운 것도 없고, 선한 것도 없고, 진실도 모르고, 사랑도 모르고. 이렇게 살아서 되겠냐. 그러니까 그렇게 사실만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는 우리가 유전자, 꺼진 유전자를 켜주는 생기를 받을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 오늘 저녁 노래를 들어보니까, 자, 이렇게 내가, 오늘 여러분이 한 40분을 들었는데, 참 좋은 시간이었죠, 그렇죠? 이런 시간을 가질 만한 가치가 있어 없어요? 있어요. 있는데, 이런 시간에는 돈 못 벌어요. 우리는 이 돈 버는 일, 그렇죠? 뭐 성공, 막 이거에 너무나 집중을 해가지고 거기에다만 가치를 두고, 이런 진선미, 이를 위한 이것을 알고 받아들이면서 그 속에 있는 생기를 받아들이는 일에 우리가 너무너무 등한시했다, 이 말이죠. 그렇죠. 자, 그래서, 여러분이 이런 뉴 스타트 강의를, 한 두 시간이라도 먼저 듣고 나서 이런 노래를 듣는 시간을 가지면 더 뭐예요? 더 의미가 있죠. 더 힘이 되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진실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특히 우리가 아름답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제 오늘 아침에 우리가 염색체 유전자 지도에 대하여 배웠습니다. 그렇죠? 지금 제가 아주 그 귀한 동영상을 하나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자, 요거 뭐예요? 염색체. 염색체는 뭐 뭉치다? 실뭉치다. 그 실은 뭐다? 유전자다. 지금. 근데 이 염색체라는 것은 유전자 뭉치, 실뭉치는 우리 인간의 세포 안에는 몇 개씩 들어있다? 23개씩 들어있다. 그래서 이 23개 염색체를 우리가 본 거예요. 자, 그렇죠? 만화의 염색 23개예요. 그래서 이 가운데 있는 이 염색체를 점점 확대할 거예요. 확대를 하면 뭐가 나타나겠어요? 실 뭉치기 때문에 염색체는 실이 나타나겠죠. 그렇죠? 자, 잘 주시해서 보세요. 실이 나타나죠? 그렇죠. 실이 나타났죠. 그 실을 확대하면 어떻게 되겠어? 촤악, 이렇게 되지. 그렇죠? 이제, 진짜는 사실 이렇게 돼요. 실은. 꼬불꼬불꼬불한 실이 나타나요. 자, 이거를, 이 실을 또 확대를 해보겠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장난감 모형 유전자인데, 지금 표현을 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이 모형에는 없는 이런 게 있습니다. 그렇죠? 이런 물질을 히스톤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뭐 외울 필요는 없어요. 이제 이 유전자는 지금 이렇게 켜져 있습니다. 켜져 있어요. 켜져 있는데 이 유전자 이 왜 켜졌냐 하면 여러분의 몸 속에
나 자신도 모르는 동안에 암세포가 생겼단 말이야. 그러면 암세포를 죽여야 되겠죠. 그러면 암세포를 죽이는 유전자가 켜져요. 지금 우리 눈에 보는 저 켜진 유전자를 암세포를 죽이는 유전자라고 우리가 생각을 합시다. 네. 근데 당사자인 나 자신도 내 몸에 지금 암세포가 생긴 것도 몰라. 모르는데 지금 T세포가 암세포 쪽으로 다가와서 접근을 해가지고 어떻게 돼요? 드디어 생기가 와서 그 생기가 왔기 때문에 암세포를 죽이는 물질을 생산하는 이 빨간색 유전자가 어떻게 켜지는 거예요. 뭐를, 그러니까 뭐를 받은 거예요? 생기를 받은 거지. 네. 자, 여러분. 생기는, 우리가, 자, 진, 선, 미. 속에 생기가 있다. 근데 이 진, 선, 미 세 가지를 합하면 뭐가 된다? 네, 사랑이 된다. 그래서 이 사랑이 진짜 생기다. 근데 이 사랑은 우리가 알고 있는 무선적 사랑은 아니다. 네, 조건적 사랑은 아니다. 조건적 사랑은 아니야. 왜냐하면 조건적 사랑은 자기중심적이야. 그렇죠? 자기중심적이라는 말은 이기적이라는 말이야. 그래서 자기중심적이요, 이기심과 같은 것이다. 그 이기심이 발달하면 이게 뭐가 된다? 욕심이 된다. 그래서 이런 조건적 사랑은 생기가 될 수 없다. 오히려 아차하면 눈물의 씨앗만 돼서 우리의 유전자를 꺼버리기는 하지 유전자에 큰 도움이 될 수가 없다. 진짜 사랑은 어떤 사랑이다? 참사랑, 곧 무조건적 사랑이다. 무조건적 사랑이다. 야, 그래서 내가 그렇게 나쁜 짓을 해도 나를 어떻게 절대로 나한테 화를 내지 않고 미워하지 않고 사랑하는 그런 사랑이 나에게 결국 뭐를 줘요? 감동을 주잖아. 왜? 감, 유전자가 그 사랑을 느끼고, 감하고, 그래서 꺼졌던 유전자가 어떻게 탁 켜지면서 동하잖아요. 그래서 감동이란 말도 유전자 속에서 일어나는 현상이에요. 아, 놀랍죠. 그렇죠. 그래서 그 무조건적 사랑이 바로 이것이 이제 생기가 돼서 생기로서 우리 꺼진 유전자를 탁 저렇게 켜줬다. 자, 그래서 암세포를 죽이는 물질을 충분히 생산해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생긴 그 암세포들을 다 어떻게 죽여버렸다. 더 이상 이제 죽여야 될 암세포는 없다. 그러면 저 유전자가 이제 더 이상 켜져 있어야 될 이유가 없죠.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유전자를 꺼야 돼요. 어떻게 꺼까? 우리는, 내 자신은 내 몸 안에서 일어나는 현상임에도 불구하고 나는 몰라.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 줄도 몰라. 이건 내가 하는 거 아니야. 난 아무 관심도 없고 몰라. 모른다니까. 그 누군가가 무엇인가를 내 몸, 무엇인가가 내 몸속에 암세포가 생겼다는 것을 뭐요? 감지하는 존재가 있는 것이 분명하다. 그래서 암세포가 이제 싹 다 죽어서 없어지고 나면 이 유전자가 이렇게 켜져 있을 필요가 없으니까 어떻게? 꺼져버려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끌까? 여러분, 자, 어떻게 꺼지는가 봅시다. 참. 자. 노란색 물질이 나타났어. 그렇죠. 어딘가로부터. 없던 것이 나타났어. 나타나가지고, 어디를 향해 가요? 이 히스톤이라는 요 동글동글한 특수 단백질이 있는 곳으로 가요. 그 얘도 지금 나타나서 일로 가요. 아, 봅시다. 네. 더 많이 나타났죠? 다 어디를 향해 가고 있어요? 히스톤 쪽으로. 왜 히스톤 쪽으로 가고 있냐면, 이 유전자가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히스톤에 감겨 있는 부위에 스위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노란색 물질은 지금 켜져 있는 유전자를, 스위치가 켜져 있는데, 이 스위치를 끌어가요. 아, 네. 자, 그래서 스위치를 향하여 다가가고 있어. 자, 그 다음에 어떻게 되나? 자, 어디, 스위치 쪽으로 다 가서 붙죠, 그렇죠? 붙어가지고 뭐 해요? 스위치를 눌러. 아, 스위치를 눌러주면 유전자가 다 꺼져. 이야. 그래서 이제는 T세포가 암세포를 죽이는 물질을 더 이상 생산하지 않게 돼요. 언제까지? 또 암세포가 생겨날 때까지. 그래서 한 30분 내지 1시간 후에 또 암세포가 나타나면 그때는 이게 또 켜져야 돼. 그렇죠? 지금 이건 이렇게 된 건 꺼져 있는 상태. 그럼 켜지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네, 노란색 이 물질이 와서 붙으니까 꺼졌으니까 이 노란색 물질이 떨어져 나가야 되겠죠. 그렇죠? 아. 아, 그래서 암세포도 생겼어. 생기니까 어떻게 돼요? 자, 지금 암세포가 생겼다고 연락이 와서 이 유전자 다시 켜서 암세포를 죽여야 된대요. 떨어져 나가죠? 네. 딱 유전자 켜지니까 이렇게 이 유전자를 복제해가지고 암세포 죽이는 물질을 만들고 다 죽이고 나니까 또 노란색이 와서 탁 붙어서 꺼져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할 줄 아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이거는 의사도 못하고, 내 자신도 못하고, 아무도 할 수가 없어요. 누가 할까요? 이런 것을 초인간적, 초자연적 현상이라고 그럽니다. 그렇죠? 이거는 그래서 아무리 유전자 의학이 발달을 해도 과학자가 이렇게 해줄 수가 없어요. 이 노란색 물질을 이게 어떻게 이렇게 될까? 이게 잘 되는 사람은 뭐예요? 암 환자가 안 돼. 내 몸 안에서 암세포가 생길지라도 생기는 쪽쪽 어떻게 해?
자. 그래서, 여러분. 그러면, 암 환자가 되는 이유는 뭘까요? 자, 내 몸 속에서 암세포가 생기는 것은 모든 사람이 다 생겨. 그러니까, 쉬운 말로 하면,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매일매일 암에 걸리면서 살아요. 여러분도 맨날 걸렸다고. 이 세상에서 태어나서 매일매일 암세포가 생기면서, 근데 암 환자가 안 되신 이유는 뭐 때문에? 예, 이 유전자가 필요하면 또 켜지고, 이제 필요 없으면 와요. 꺼져버려. 나는 몰라. 나는 모르는 사이에 김정은이 몸 안에서도 이렇게 되고 있어. 그러니까 김정은이 같은 놈도, 그러니까 이거를 움직이려면, 자, 꺼진 유전자를 켜고 이거를 또 꺼버리고 하려면 뭐가 필요해? 생기가 필요해. 그 생기는 사랑이야. 무선적 사랑, 무조건적 사랑. 김정은이가 아무리 나쁜 짓을 해도, 히틀러가 아무리 유대인을 많이 죽여도, 조건 없이. 그래서, 우리 이병철 회장님이 질문을 그렇게 했습니다. 하나님이 왜 그런 히틀러나 스탈린이나 그런 흉악범들도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하냐고. 그분 생각에는 그런 놈들은 뭐요? 안 태어나게 해야지. 그러니까 우리들이 생각하고 있는 하나님은 철저히 무선적이요? 조건적이요. 그러니까 답이 안 나온 거예요. 하나님이 무조건적 사랑이니까 그런 놈들이 태어나서 그렇게 되고 그렇게 나쁜 짓을 해도 하나님은 그 사람들이라도 뭐예요? 어떻게, 이제 그 하나님의 사랑이 무조건적 사랑이며 그것이 생기라는 것을 뭐예요? 가르쳐 줄 수 있는 사람을 만나게 해가지고, 혹시 제가 평양을 갈 일이 안 생길지, 생길지 모르겠어. 그렇게 얘기하면, 여러분, 지금 김정은이는 뭐라고 생각하고 있을까요? 하나님이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 왜? 하나님이 있다면 뭐요? 자기 같은 놈은? 진짜로 골라가. 절대로 안 돼. 하나님 있으면 안 돼. 그러나, 김정은, 당신이 이런 짓을 해도 이 세상 모든 사람이 당신을 미워해도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은 무조건적 사랑이다. 그래서 이거 보여주면서 여러분, 당신이 아직 암 환자가 안 됐잖아. 왜? 하나님이 당신 유전자도 이렇게 생기를, 그 사랑을 보내서 조절해 주고 있어. 그런 마음이 변할 수 없어요. 감동! 나 같은 놈도! 이렇게 되게 돼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결국은, 그런데 이제, 여러분. 그러면 암 환자가 되는 이유는 뭐예요? 이게 안 되는 거야. 이게 안 된다는 것은 뭐가 막힌 거예요? 네, 생기가 막힌 거예요. 내가 너무 이 세상사, 그렇죠. 이것이 너무 중요하고, 봄이 와도 꽃이 펴도, 아무리 노래가 좋아도 그거 한 곡 들을 시간이 없어. 그래서 우리들의 시간을 다 결국은 뭐 하는데 시간을 소비한 거예요? 유전자 끄는데.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이게 자 자, 이 노란색 물질, 이 물질을 실제로 이걸 집어낼 수 있습니다. 세포 안에서. 집어내서 이게 어떤 물질인가 하고 분석을 해봤더니 이 물질이 화학 물질이에요. 탄소 원자 한 개, 수소가 세 개 붙은. 이것을 메틸기라고 그럽니다. 메틸기. 메틸기라는 물질이에요. 그래서 여기 메틸기, 기라는 것은 여기 전기를 띄고 있다는 얘기예요. 전기를 띄고 있어야 어떻게 될 수 있어요? 외부에서 들어오는 신호에 반응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엇인가가 이 지금 이 전기를 띠고 있는 이 메틸기의 방향을 어떻게 메틸기는 조절을 받고 있다는 거죠. 리모트 컨트롤이 되고 있다는 거죠. 원격 조정이 되고 있다. 참 신기하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암호 유전, 유전자가 2만 몇 개가 있는데 암호 유전자를 갖다 붙이면 큰일 나죠. 그렇죠? 딱 필요한 순간에 필요한 유전자에 정확하게 갖다 붙여야 돼요. 그래서 정확한 시점에 그 유전자, 켜진 유전자를 꺼주기도 하고 또 정확한 시점에 정확한 유전자를 켜주기도 해야 돼요. 그럼 우리는 그거 못하잖아. 의사도 절대로 못해요. 그럼 누가 하죠? 유전자를 만든 존재가 해야 돼요. 그렇죠? 여러분, 유전자는, 여러분, 놀랍게도 그 유전자가 뭐게? 글자예요, 글자. 유전자 글자예요. 여러분, 글자라는 것은 우연히 자연 발생적으로 생겨날 수 있어요, 없어요? 그 절대로 있을 수가 없어요. 글자라는 것은 누군가가 만들어야 돼요. 예. 네. 그래서 우리 한글도 누가 안 만들었으면 아직까지도 없어요. 왜 세종대왕께서 안 만들었으면 아직도 우린 글자 없어. 응. 아직도 한자 쓰고 있겠죠. 그렇죠. 반드시 만들어야 존재합니다. 자, 그래서 유전자가 글자라는 것을 과학자들이 발견을 하고 경악을 했습니다. 이야, 유전자가 글자네. 네. 그래서 우리 몸은 뭐 덩어리다? 네, 글자 덩어리다. 이렇게 됐어. 우리 몸은 세포로 구성이 됐는데 그 세포 하나하나 안에 팍 이렇게 글자가 찍혀 있어요. 여러분, 컴퓨터도 프로그램. 그러면 프로그램은 하드 디스크에 어떻게 1과 0이라는 두 글자로 어떻게 쫙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 컴퓨터 전문가들은 그걸 읽을 수 있어요. 아. 과학자들도, 아, 여기서 여기까지는 무슨 뜻이구나. 이걸 읽어요. 그래서, 아, 여기는 유방암 유전자구나. 아, 여기서 여기까지는 췌장암 유전자구나. 글자예요. 그러면, 유전자가 글자라면, 우리 인간은
어떻게 된 존재예요? 우연히 생겨난 존재예요. 누군가 만들었어요. 만들었어요. 이거는 틀림없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 과학계에서는 유전자가 글자라는 것을 다 알아요. 누구나 다 알아. 아는데 이것을 가지고 인간은 그 뭐예요? 진화가 된 존재가 아니라는 것이 분명히 증명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진화론을 너무나 많은 과학자들이 기정사실인 것처럼 믿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이 얘기를 하는 과학자가 없어요. 이렇게 탁 나가면 인간은 창조된 존재일 수밖에 없어요. 글자는 만들어져야만 있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이제 이렇게 돼 있어. 그래서 여러분, 글자라는 것은 결국 무엇을 나타내요? 뜻을 나타내죠. 뜻. 글자는 뜻을 나타냅니다. 네. 그래서 이 정말 그 컴퓨터 글자도 여러분 1 두 개하고 0 1100 하고 그다음에 0011 또는 1001 예, 0 두 개, 1 두 개는 다 똑같아. 같은데 뭐가 달라요? 배열 순서가 다르다. 예? 혹은 0101 그러면 배열 순서가 다르면 뭐가 달라져? 뜻이 달라지는 거예요. 이상구. 이상구. 근데 여러분 이 배열 순서를 바꿔 봅시다. 여기다가 이영을 갖다 놓고 시옷을 여기다 순서를 바꿔 버려. 그럼 이상구가 어떻게 돼 버려? 이 악구가 돼 버려. 악구는 좀 어떤 놈일까? 맨날 하고 깜짝깜짝 놀라는 사람. 뜻이 달라져 버려요. 배열 순서에 따라서 우리 유전자도 꼭 같습니다. 네, 네 가지 글자로 되어 있어요. 여기 보면 A, T, G, C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배열 순서가 탁 달라지면 그렇게 병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본래 창조하신 배열 순서대로 어떻게 회복시켜주는 것이 치유야. 그런데 그 배열 순서를 회복시켜주는 것은 결국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주시는 무조건적 사랑을 생기로 받을 때 그 유전자의 배열 순서가 다시 회복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네. 이거는 여러분 정말 놀라운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이 유전자가 켜질 때 켜지고 꺼질 때는 꺼질 수 있도록,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게 이 노란색 물질 며칠기가 붙었다가 떨어졌다가 하는 것이 이게 굉장히 예민한, 그렇죠? 예민한, 그 운영이에요. 조작이죠. 근데 그게 잘 안 될 때가 언제게? 죽고 싶어, 이 새끼! 이런 거 하면 안 돼요. 네. 뭐 할 때? 아름답구나. 너무너무나 감사하구나. 너무너무나 아름답구나. 야, 이것은 진실이구나. 이렇게 내가 감동을 받았을 때, 즉, 그 말은 내가 생기를 받았을 때, 그 진실 속에 있는 힘, 선 속에 있는 힘, 아름다움 속에 있는 힘을. 즉, 내가, 와, 무조건적 사랑이라는 것은 이런 사랑이구나. 이야,
그걸 내가 몰랐네. 예. 네. 제가 어쩌니가 이 말씀 해드렸죠. 그렇죠? 어떤 분이, 자기는 하나님한테 어떻게 잘 섬기고, 예, 해드리면 복을 많이 주는 줄 알았는데, 집에서 누가 보내준 제 강의를 탁 듣는데, 와, 하나님은 섬김을 받기보다는 뭐예요? 예, 우리를 섬기시는 분이구나. 그래서 그 하나님은 인간의 더러워진 발도 뭐예요? 기꺼이 씻어주시는. 와, 그럴 때 감동이 와요, 나요. 야, 하나님의 사랑이란 건 이렇게 돼. 우리는 내가 많이 섬겨드리면 하나님, 그놈, 그 괜찮은 놈이다. 예. 그런 식으로 그 거꾸로 알고 있으니까 우리는 감동이 되기보다는 항상 하나님을 내가 충분히 섬기고 있느냐, 없느냐, 부담감. 예. 네. 그게 우리가 눌려서 살고 있었다, 이 말이지. 예. 네. 그래서, 특히 암이라는 병에 걸리면 환자들이 어떻게 생각해요? 하나님, 앞으로는 제가 절대로 예배 시간 안 빼먹겠습니다. 새벽 기도도 꼭꼭 나가고요. 그렇게 생각하면 그 하나님이 아니야. 아시겠죠? 응. 그래서, 그런 이런 무조건적 사랑이 어떤 사랑인가, 얼마나 감동적인 사랑인가를 내가 알게 될 때, 그것이 이제 바로 진리를 알게 될 때. 아, 그렇지. 이런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구나. 이렇게 이제 우리가 느낄 때, 유전자가 팍팍 켜지면서, 이런 며칠기에 그 활동도 어떻게 아주 생명적으로 활동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화를 낸다든가, 미워한다든가, 걱정한다든가, 두려워한다든가, 모든 것이 부정적으로 막 자꾸 느껴지고, 불안하고, 그렇게 되면 기가 생기가 막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런 유전자가 잘 켜고 꺼지고, 조절이 잘 돼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유전자, 우리 세포가, 병이 날 수밖에 없다는 것은 당연한 이치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이 유전자는 글자니까, 글자 자체도 창조되어야, 만들어져야만 존재할 수 있는 거고, 그리고 그 어떤 유전자가 어디에 정확하게 위치하고 있는가를 알아야 되고, 그렇죠. 그래서 이 며칠기를 이 세포 안에서 필요한 유전자를 향하여 가서 필요한 스위치에 어떻게 탁 붙여서 꺼야 될 때는 탁 끄고 또 켜야 될 때는 뭐예요? 그 며칠기를 탁 떼주고. 이거는 인간이 할 수가 없어요. 이거는 초인간적 존재가 유전자를 조절하고 있다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시겠죠? 그런데 그 초인간적 존재는 어떤 사랑을 가진 존재예요? 무조건적 사랑. 왜? 인간은 무조건적 사랑을 할 수가 없어요. 무조건적 사랑을 할 수 있는 존재가 바로 초인간적. 우리의 사랑은 조건적 사랑이기 때문에 우리 자신이 이걸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과학자들이 이러한 유전자가 꺼지기도 하고 켜지기도 하는 이 놀라운 현상을 발견하고 이 후성 유전자 과학자들이 무슨 얘기를 했냐고 하면 무슨 얘기를 하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야,
이게 이제 염색체입니다. 염색체가 여기 이제 켜지는 염색체. 여기는 완전히 새까만 것들은 완전히 꺼진 유전자. 그 유전자가 켜지고 꺼지고 하는 이러한 현상을 이 후성 유전자 의학자들이 이거를 동영상을 옛날에 만든 게 있어요. 만들면서 제목을 어떻게 붙였는지 아세요? Ghost. Ghost가 뭐예요? Ghost는 유령, 귀신, Ghost입니다. 자, 유전자가 켜졌다 꺼졌다 하면서 조절되고 있는 현상을 다 보니까 이게 뭐, 이 유전자를 누가 운전하고 있는 것 같아? 귀신들이. 그, 우리가 흔히 하는 말이죠. 유전자가 지절로 뭐예요? 켜지기도 하고, 꺼지기도 하고, 며칠기가 이렇게. 그걸 볼 때, 우리가 하는 말이 보통 하는, 입에서 나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야, 귀신 고칼로시. 유전자는 그런 차원에 있다. 아시겠죠? 요즘, 여러분, 지난번 노벨상을 받을 때, 양자 물리학, 순간 이동, 양자 얽힘, 이라는 그런 학문으로 노벨 물리학상을 받았습니다. 이거는 이때까지 뉴턴이 가르쳐왔던 그 물리학하고는 완전히 차원이 뭐예요? 다르다는 거예요. 결국 이런 유전자, 이 후성 유전자 차원은 이때까지 배워왔던 현대의학과는 뭐예요? 완전히 한 차원 더 높은 이런 놀라운 양자 역학적 현상으로서 이런 것이 조절이 되고 있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지금 복잡한 전체 물리학을 풀어나갈 때, 이게 이제 양자 역학도 알아야 돼. 그렇죠. 그걸 모르고 우리는 옛날에 배웠던 생물학, 해부학, 생화학, 이 차원에서만 연구를 해가지고 약을 만들어서 쓴다. 이거는 한참 뒤떨어져도 한참 뒤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물리학에서도 양자 물리학이 지금 확 새로운 장을 열었듯이 우리 의학에도 이제 새로운 이 차원을 영적 에너지의 차원이다. 아시겠죠? 전기, 뭐, 이런 물리적 에너지의 차원이 아니고, 그 차원을 넘어섰다. 그래서, 학자들이, 이야, 당신의 유전자 안에 귀신이 살고 있다. 유령이 살고 있는 것 같다. 라는, 이런, TV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방송할 정도로 이제 이 방송이 나고부터 우리 의사들이 그냥 할 말이 없어졌어요. 옛날에는 유전자의 변질이 와서 병이 생기기 때문에 유전자만 알면 우리가 고장난 유전자를 어떻게 꺼내 가지고 조작해서 다시 집어넣으면 뭐예요? 병은 싹 낫는다. 그건 기계적 얘기지. 물질적 얘기지. 그러나 유전자는 무엇에 반응하고 있어? 우리의 뜻에 반응하고 있어. 예. 그래서 아무리 유전자를 새로 수리를 해서 고쳐놔도, 물리적으로, 구조적으로 고쳐놔도, 나의 뭐가 안 바뀌면? 뜻이 바뀌지 않으면. 나의 생각이 바뀌지 않으면. 예. 다시 또 뭐, 큰 비싼 돈 들여서 유전자 고쳐놨어. 그런데, 이놈의 새끼, 내가 다 나으면 나가서 죽여버릴 거야.
어, 나 또 기가 막혀 죽겠네. 이래서 하면 뭐예요? 아무리 바로 고쳐놔도 또 삐까닥 돌아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여러분, 참, 이 놀랍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는 이 유전자를 실제로 구조 자체, 유전자 상태 자체를 우리 기술로는 변화시킬 수 없어요. 그거는 초인간적 차원이야. 그러므로 우리는 뭐만 해라? 선택만 해라. 얼마나 감사합니까? 유전자를 실제로 구조적으로 고치고 하는 것은 초인간적 차원에서 이 유전자를 본래 창조하신 분께서 책임지고 회복시켜서 너희들을 치유해 주시겠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이렇게 될 때 우리의 마음속에 뭐가 사라져? 아, 그렇구나. 걱정할 필요가 없구나. 내가 정말 그러한 존재를 창조주를 믿고 그 사랑을 내가 알아가고 가면서, 아, 나는. 그래서 여러분, 사실상 이제는 여러분이, 자, 이제 사실과 진실 한번 얘기해 봅시다. 사실을 얘기합시다. 사실은 뭐예요? 어, T세포들이 암세포를 공격하러 왔네? 사실이에요, 아니에요? 사실이에요. 그 말은, 요스미트 폭포를 보고, 바오에서 물 떨어지네? 하는 거 똑같아요. 이제 사실 차원에서 보지 말라, 이 말이에요. 이거를, 진실 차원에서 보세요. 뭐가 보여요? 김정은이한테 이걸 보여주고, 응? 지금 생기가 들어와서, 무조건적 사랑이 들어와서, 당신 암세포가 이렇게 생겨도, 이렇게 T세포가 몰려와서, 생기를 받아서 몰려와서 이렇게 암세포를 죽여주기 때문에 당신이 아직도 암 환자가 아닙니다. 라고 가르쳐주면 김정은이가 뭐라 그래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렇게 사람을 많이 죽인 나 같은 놈도 이렇게 암세포를 죽여주고 사랑하고 계시단 말입니까? 그때 이상구가 뭐라 그러는데요? 그렇습니다. 그 길밖에 없어. 김정은이가 변할 수 있는 길은.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자, 이제는, 어, T세포가 암세포를 죽이러 왔네? 라고 사실로만 말하지 말고, 뭐라고, 뭐를 봐야 돼요? 아, 이것만 봐도, 하나님은 내가 알지 못하는 그 순간순간이라도, 나는 하나님 생각을 하나도 하고 있지 않더라도, 하나님은 나의 암세포를 이렇게 죽여주셔서, 내가 암이 낫게 하시려고 그러시는구나. 여기서 뭐를 봐야 돼?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그래서 이렇게 해 주시려고 나를 이렇게 뉴 스타트로 올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셨구나. 감사합니다. 이것이 바로 진실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이런 것을 여러분 느낄 때, 사실만 볼 때는 하나도 감동이 안 되죠, 그렇죠? 티셔츠가 암세포를 공격하네. 그러나, 아, 내 몸 안에서, 이제, 그렇죠.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서, 이 서울서 있었던 골치 아픈 일을 어떻게 다 잊어버리게 하시고,
이렇게 진선미를 가르쳐 주셔서 암세포를 죽이시기 시작하셨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진실이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정말 이제 앞으로 좋은 노래 듣는 시간도 가지시고 정말 이 자연의 아름다움, 이 참 이곳이 참 이 주위를 둘러보면 이제 설악산도 가시고 이제 할 텐데. 그래서 이 좋은 봄날에 절대 방구석에 처박혀 있지 마십시오. 네. 가능하면 나가서 맑은 공기 쐬시고 푸른 하늘 보시고 햇빛도 좋다. 네. 그리고 숲도 보고 네. 우리 사랑이도 한번 쓰다듬어 주고 네. 네. 우리 사랑이 진돗개 참 착해요. 그래서 사랑을 한번 말도 걸어보세요. 너 주인님이 그러는데 너 착하다고 그러더라. 그래서 한번 이런 이때까지 가져보시지 못했던 그런 아름다움의 시간을 가지시고 그 시간 동안에 생기를 받아서 여러분 꼭 회복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시겠죠?